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애젤 강미경입니다. 정봉인 목사님은 젊은 시절 서울역 깡패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은 양로원 행복의 집을 운영하며 많은 외로운 노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유리잔 속의 행복 소개합니다. 2001년 5월 어느 날 50대 후반의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허름한 봉고차를 몰고 기도원을 찾아왔다. 차 안에는 열쇠 깎는 기계, 구두 수선 도구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미안해서 어쩌지요? 우린 수리할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아직 섬기는 교회는 없습니다. 난 그를 전도할 생각으로 내 사무실로 안내했다. 세례는 받으셨는지요? 남자는 눈물이 글썽하여 대답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목사입니다. 연 목사님은 신정동의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였단다. 인류대학을 나와 엘리트 목사로 탄탄대로를 달려왔다. 사모님도 이화여대를 졸업한 미인으로 사교술도 좋아 교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다. 다들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지요. 특히 다른 목사님들은 제 아내가 능력 있고 인물도 좋다면서 시샘까지 했고요. 아내는 대학교 동창들의 남편들과 저를 비교하며 회의에 빠지곤 했죠. 목사가 받는 사례비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남자들의 수입에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것이라 어느 날 아내는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 교회에도 헌금하고 아이들 교육비로 사용하겠다며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고 뛰어난 실적을 올려 엄청난 수입을 벌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주님의 축복이라 생각했고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아내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집에 찾아가 생명보험 계약을 받아낼 정도로 보험업계에서는 판매왕 영웅으로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너무 통이 큰게 문제였습니다. 보험업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되자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올리려는 욕심에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남의 이름으로 보험을 마구잡이로 계약했는데 빌린 돈이 무려 10억 원에 달했어요. 그러다 결국 빚쟁이들이 교회로 찾아와 이 교회 건물을 팔아서 우리 돈 해결해줘! 욕을 하며 교인들 앞에서 그 잘난 사모가 망신을 당하자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지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이화여대 나왔다고 잘난 척 하더니 자고로 목사 사모는 겸손해야 제격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미안하다는 짤막한 편지 한 통만 남겨놓고 사라졌고 저도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지요. 가만히 있으면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빚쟁이들이 수소문하여 찾아오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제안했다. 앞으로는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십시오. 연 목사님은 100일 작정 회개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아내의 학벌과 미모를 더 의지했음을 회개하고 그 교만을 깨뜨려 주신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다. 목사님은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를 몰고 열쇠나 구두를 고치러 다녔고, 주일에는 고아원,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시설을 수리해주고, 그 대가로 쌀이며 식품을 얻어왔다. 연 목사님의 경우처럼 주의 일에 부름받은 목사와 사모가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하다가는 백이면 백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만다. 연 목사님의 경우도 사모님이 조용히 기도하며 교회 일을 도왔다면 목사님이 이처럼 목회를 그만두고 방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002년, 내가 이가 아프고 변비가 심해져 불쾌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잇몸을 살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치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금촌 의료원으로 달려가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대장에 암덩어리 3개가 발견되었다. 아, 나도 암에 걸리는구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 국립암센터에 입원하여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암세포가 직장, 방광까지 퍼져 있었다고 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 어찌나 고통스럽던지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새벽 2시경 소리가 들렸다. 너 사랑했느냐? 주님의 음성이었다. 내 양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내 마음속을 우렁차게 울리는 그분만의 독특한 음성이었다.
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 남을 사랑하는 척만 했을 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 섬겼느냐? 역시 대답하지 못했다. 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주님,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6개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80kg 체중이 56kg로 뚝 떨어졌다. 7개월째 고문 같은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날, 나는 내 방 벽에 기대어 혼자 앉아 있다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내 몸이 밑으로 추락하기 시작해 자꾸만 암흑의 허공으로 떨어져 내렸다. 점점 가속이 붙어 이러다간 공기 저항에 온 몸이 산산이 부서져 먼지처럼 날아갈 것만 같았다. 어둠 속으로 한없이 떨어져 내리던 내가 다시 튕기듯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방문이 열리면서 검은 옷 입은 두 사람이 내 방으로 들어섰다. 목사님, 가시지요. 난 직감으로 그들이 천사가 아님을 알았다. 난 그들을 향해 외쳤다. 천사가 아니라면 따라가지 않겠소. 그러지 말고 같이 가십시다. 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면 난 당신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소. 그래도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물러가지 않고 내 손목을 잡으려 했다. 순간 나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자 검은 옷 사람들이 몸을 돌려 가버렸다. 그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새삼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내가 목사라고 자신만만해 있다가는 천사가 아닌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갈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라 판단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승사자가 아닌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천국에 갈수 있을까? 단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이끄는 목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병세를 조금씩 호전시켜 주셨다. 그후 3년 동안 나는 갈곳 없는 노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다. 행복의 집이라는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며 예수님을 모르고 입소한 노인들과 하루에 두 번씩 예배를 드렸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남?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하던 노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 그래도 악착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뜨는 분들도 있었다. 행복의 집에선 1년에 10번 이상 초상을 치르는데 죽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그 차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나도 머지않아 행복의 집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대소변을 치우는 것처럼, 내 육신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이분들을 돌보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끼면서. 2003년 여름 오후, 기도원에 낯선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세련미가 철철 넘치는 30대 여자였다. 저는 일산에 사는 길혜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자는 차 뒷자리에 앉아 있는 백발의 노인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의 시어머니인데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남편과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도무지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라면 저의 어머니를 잘 맡아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와서요. 순간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다. 자매님, 여긴 기도원이지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를 맡아서 보호하는 시설로 알아보시지요. 그러자 여인은 갑자기 울먹일 듯한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런 마음 먹으면 천벌을 받을 것 같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분은 사실 우리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되신 후 적적하게 지내시다가 서울의 어느 공원에서 사귀셨는데 작년에 재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몇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라면서 모셔왔는데 두달 전에 갑자기 치매가 와서 지금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저분의 친척들에게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저분은 전에 포주 노릇을 하며 살던 분이라 호적도 이상해요. 남동생이란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서 딱 잡아떼더군요. 목사님, 제발 받아주세요. 그녀는 노인을 차에서 내려놓자마자 봉투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선 40만 원 가져왔습니다. 매달 20일에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여인은 노인과 옷보따리 하나를 내려놓고는 쌩하니 차를 몰고 가버렸다. 실로 짧은 시간에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내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노인의 몸을 씻긴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기도원 구석자리에 거처할 방을 마련해 주었다. 옷보따리 속 메모지에는 노인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다. 이름은 이난숙, 68세. 아무튼 그날 이후 아내는 할머니를 매일 목욕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 방에서 오물로 범벅이 되어 나오는 이불과 옷을 빨아대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도 아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분을 내게 보내주신 거라 말하면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주 대화를 했다. 할머니, 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아니.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갈수 있어요. 알았어. 예배 시간에 할머니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할머니는 처음 들어올 때와 달리 차츰 건강도 좋아져 화장실에도 혼자 다닐 정도가 되었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동안 구청에서 기도원의 비닐 지붕을 개량하려는 통고가 몇번 오더니 이번에 시행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최후 통첩장이 날아왔다. 몇몇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막막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시에서 일주일 내로 기도원 지붕의 비닐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라도 교체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발 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날 새벽부터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출하려고 기도원을 나섰는데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빙긋이 웃으며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정 목사, 내가 돈 500만 원 줄까? 나는 할머니가 또 정신이 이상해졌나 싶어 겁이 덜컥 났다.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줘요? 나 있어. 이전에는 돈이 6천만 원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애들이 다 빼앗아 갔어. 그리고 나를 일로 보낸 거야. 내게서 더 빼앗아 먹을 게 없으니까 나를 버린 거라고. 할머니는 치마를 들추고 손을 집어넣더니 종이 한 장을 내게 내밀었다. 여러 번 접혀 있는 하얀 종이는 누렇게 물들어 있었다. 종이를 받아 펴보니 세상에, 그건 분명 500만 원짜리 자기야 수표였다. 할머니, 이 돈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내가 매일 꺼내놓았다가 옷 갈아입은 후 다시 몸에 지니고 있었지. 애들이 다 빼앗아가도 이것만은 가지고 있었어. 이거 정 목사 줄게. 아내와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분을 통해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주님을 대하듯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기적처럼 우리 기도원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두달후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기 전에 꺼져가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정 목사, 조금 전에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 예수님이 나 이제 그만 천당으로 오라고 했어. 할머니 장례를 치르던 날에도 매달 오겠다던 여인은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내게 이난숙 할머니는 치매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 일산 변두리에 있는 아멘 기도원에서 내게 설교를 부탁해 왔다. 그 기도원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원장 목사님과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우리 부부는 일산으로 향했다. 아내와 함께 일산으로 가보니 예상했던 대로 기도원의 현실은 몹시 초라했다. 그래도 나는 30여 명의 교인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 말씀을 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쑥 아내가 말했다. 아까 합심 기도할 때 당신이 아멘 기도원의 원장이 되어 집회를 인도할 거라는 영감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지금 원장이 버젓이 있는 데다 나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의 기도원을 성장시킬 자신이 없었다. 예배 시간 전에 원장인 장 목사님에게 들은 기도원의 사정은 이랬다. 어느 교회 조장로님이 2만 평 되는 자신의 땅에 기도원을 짓고 장 목사님을 초빙하여 원장님으로 모시고 운영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도원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바람에 장로님은 기도원 땅에 대한 보상으로 270억을 받아 챙기고는 소식을 끊어버렸다. 그렇다고 기도원을 폐쇄할 수도 없어 장 목사님이 사재를 털어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도원에 갔다 온지 며칠 후 아멘 기도원 장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정 목사님, 우리 기도원의 원장으로 오시지 않을래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내가 한 예언이 머리에 섬광처럼 스쳐갔다. 제가요? 전 능력 없어요. 여기에서 능력이란 기도원을 인수할 돈을 의미하는 것이다.
염려 마십시오. 목사님만 오신다면 그건 제가 얼마든지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빙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와 상의하자 이미 내게 아멘 기도원 원장으로 갈 것이라 예언했던 아내도 깜짝 놀랐다. 3일간 아내와 나는 금식 기도를 한후 1995년 3월 아멘 기도원 원장으로 부임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힌 행복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